후보님 아내는 신경정신과 전문의 맞으시죠? 네. 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후보님 아내께서 상대당 대통령 후보에게 소시오패스라고 말을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시기를 자신이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이다. 사람들에게 분노, 뒤틀림, 원한, 한풀이, 복수, 이런 행위를 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전문의가 진료도 하지 않고 진단명을 말하는 것은 그것도,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다. 라는 논란도 좀 있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제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때 우리 원희룡 후보자가 보여준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되면은 책임지겠습니다. 제 아내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저희가 이제 광고 시간은 쿨다운을 하고 오겠습니다. 아, 저는 제 이름 모르지만 제 아내를 이렇게 뭐 허위 선동범으로 몰고 가고 뭐 알겠습니다. 고발 안 하세요. 구속 시키라고. 라디오 토론회에 나가서 상대 패널과 이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사회자가 말리고 또 상대 패널이 퇴장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화를 참지 못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당시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화도 났지만요. 네. 제가 그렇게 화를 함부로 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네. 의사협회에다 얘기해서 제명을 시킨다느니 뭐 고발을 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던 얘기를 마저 다한 거예요. 그 사회자가 나가시라고 이렇게 좀두 분을 분리시키는 과정이 있었고요. 영상에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화가 많이 나셨고, 분노를 조절하는데 제가 보기엔 실패하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보고 원희룡 후보자가 원래 인성이 저런 사람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때 너무 화가 많이 나서 순간적으로 그러셨을 것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문제는 중요한 것은 그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항상 얽히는 곳이고 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또는 장관과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저런 태도를 보이시면 제대로 대화가 될수 있을지 소통이 될수 있을지 그리고 국토부 직원들이 장관에게 직언을 하거나 바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모습을 보고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과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돌아보고 잘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장관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질에 대한 검증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제대로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